여기는 흥남 해수욕장입니다. 서핑과 캠핑의 성지입니다. 오늘 거제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소몽골 주차장입니다.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농소몽골 전경입니다. 거가대교가 보이네요. 공원의 조형물입니다. 화장실도 몽돌입니다. 파도에 몽돌 소리가 들립니다. 좀더 가까이 볼까요? 해수욕장 전경입니다. 방파제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도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태풍에 파손돼서 수리 중입니다. 건너편에서 본 농소몽돌입니다. 정원은 506명입니다. 유람선 1코스입니다. 유람선 2코스입니다. 여기서 표를 사야 합니다. 여기는 매미성 주차장입니다. 마을 입구입니다. 여기로 가면 매미성입니다. 길에 고양이가 있네요. 고목나무도 있습니다. 매미성이 보입니다. 거가대교도 보입니다. 몽돌 캐릭터입니다. 매미성 광장입니다. 매미성 전경입니다. 여기도 몽돌의 변입니다. 듣기 좋은 몽돌 소리입니다. 거가대교도 잘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거가대교가 잘 보입니다. 매미성은 200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순삼 씨 혼자 쌓아 올렸습니다. 태풍 피해 예방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정면에 보이는 섬은 이수도입니다. 해변이 잘 보이네요. 갯바위 전경입니다. 거제 벨버디어 리조트가 보입니다. 그리스 신전 같네요. 밑에서 본 전경입니다. 호떡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인테리어가 이쁘네요. 호떡도 맛있습니다. 여기는 흥남 해수욕장입니다. 서핑과 캠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수욕장 입구 도로입니다. 위에서 본 전경입니다. 거제도에서 서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방파제는 좋은 낚시터입니다. 길가에 고양이가 있네요. 캠핑과 수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안전한 안쪽 테트라포트입니다. 낚시하기 좋은 곳입니다. 멀리 이수도가 보입니다. 파도가 잔잔하네요. 여기는 갯바위입니다. 오늘은 세 곳을 여행했습니다. 다음 거제도 여행지에서 만날게요. 이어지는 꿀팁도 꼭 챙겨가세요.